자, 그럼 21번부터 25번까지 빨리. 초심자한테는 어려워요.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그래서 빨리 해보고, 또 계속 또 다른 것도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자, 21번 볼게요. 자, 지난주에 배부된 문제, 21번 문제. 자, 시연에서 보기와 같은 코드를 사용했을 때 올바른 함수 호출 사용한 것은 뭐냐? 이런 얘기죠. 자, 봐야 되죠. 인티저. 자, 이제, 정말 처음이라도 자꾸 보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장 내일 모레 뭐 다음 주 뭐 1월, 2월에 시험 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서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자, 함수 보기를 보니까 인티저에다가 이거죠. 돌려주는 값이라고 그랬죠? 자꾸 보면 이해돼요. 띄우고, 자, method 명칭. 즉, method가 다른 말로 함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함수죠? 함수 이름이 sum이잖아요. sum은 뭐, 그죠. 합을 뜻하는 거니까, 아, 합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뜻하는 거니까. 함수니까 괄호 열고. 인자가 두 개 있죠? 첫 번째 인자는 인티저 타입으로 a를 줬고, 두 번째 타입도 인티저 b를 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차이점이 있어요. 변수를 일괄적으로 선언할 때는 인티저 한 개만 쓰고, 그죠? 타입 한 개만 쓰고, a, b, c,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일괄 선언이 아니고, 함수 인자에서는 반드시 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인자 한 개 한 개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럼 표현해서, 이거처럼,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만약에 처음 시연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누가 생각해도, 요게 다 같을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건 무슨 타입, 요건 무슨 타입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다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너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지우고 그래서 두 번째 인자는 인티저 b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보시다시피 썸이잖아요. 썸이니까 이게 노래 곡목명 가수 이름 이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썸이기 때문에 그냥 A 첫 번째 N1 N2 해도 되겠죠? N1 N2 해도 멋진 이름 되겠지만 단순히 그냥 A B 해도 문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자는 두 개다 정수예요 이런 뜻이고. 자, 이 함수니까 여기부터 그렇죠? 자, 그리고 뭐야? return. 자, 처음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라고는 이유는 자꾸 보면 된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자, 오자마자 return 하래요. 함수를 끝내고 return 해야 되죠. return 할 때 요 값을 가지고 가면 뭐뭐뭐뭐. 가지고 갈 게 없고 그냥 처리하고 나서 돌아가기만 하면 void라고 한다고 누차 말씀을 했죠. 자, 그렇죠? 여기에 쓰는 데이터 타입은 없으면 void. 생각 못하니까, 보이드는 생각 못하죠. 없다는 것을 없다라고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없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있을 때는 뭐야? 이게, 없을 때는 요거고요. 있을 때는 뭐야? 나름대로 캐릭터, 인티저, 롱, 뭐뭐뭐 쭉 적어주는 거. 아니, 한 개만 적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정수를 가지고 돌아가겠구나. 그러면 일처리는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리턴 하래요. 그렇죠. 그러므로 다 대단히 단순한 함수이고 초심자한테는 이해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리턴 했어요. 보니까 A와 B를 더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문법이 끝났으니까 punctuation 썼죠. 자, 이게 함수예요. 그럼 뭐요? 자, 이걸 보고 올바로 호출한 것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호출하지? 자, 그럼 뭐요? 돌려주는 값이 있잖아요. 돌려주는 값이 있을 때는 저장소라는 다른 말로 보통 말하는 변수죠. 저장소는 뭐요? 이 함수가 끝낸 다음에 그렇죠? 뭐 여기 뭐 했어요? 숫자 두 개죠? 정수 하나, 정수 둘 커머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보기 보니까 1번 있죠? 답이 5하고 9. 아, 5, 9를, 그죠? 5가, 어떻게 돼요? 요 함수 호출되면서 요렇게 복사되고,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쟤를 불렀어. 썸을, 얘가, 뭐요? 이 함수를 부른 함수가 콜러잖아요. 콜러가 얘를 불렀어요. 얘는 불림을 당하잖아요. 콜러가 콜리를 불렀단 말이야. 부를 때 뭐요? 값을 복사해줘요. 나 요거 하고, 요거다 넣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인자다 넣어서, 왜?
순서가 5, 9, 순서가 A, B, 즉 차례대로 이렇게 복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요, 콜 합니다. 함수를 부를게요. 뭘로 불러요? 바로 값으로 부른다 해서 이걸 보고 콜 바이 밸류. 전혀 모르는 채 들으면 이게 무슨 전문용어 같은데 아니에요. 값으로 쟤를 불렀다 이런 얘기는 단순한 겁니다. 값을 주었잖아요. 그렇죠? 값을 주면서 알아서 좀 해. 즉, 썸을 구해줘.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그럴 필요 없죠. 단순히 더해서 더한 값만 가져가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답은 뭐요? 그러므로 답은 뭐요? 변수, 일반 변수 선언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선언되었다는 걸 가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다 N, 그렇죠? N은 그렇죠? 그럼 여기 뭐야? 여기야? 얘가 값을 처리한 14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함수 구조는 크든 복잡하든 엄청나게 복잡하든 단순하든 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초심자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돌려주는 타입 있으면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고 없으면 void. 그렇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정해주고 함수 이름으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인자 개수를 나열해준다. 차례대로 나열해줄 때 항상 인자는 무슨 타입, 무슨 타입, 무슨 타입 그 사용자가 생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써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처리 내용이 복잡하든 단순하든 여기부터 여기까지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리턴을 만났기 때문에 리턴을 만났기 여기서 두 값을 더한 값을 정수임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21번의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설서에도 1번으로 되어 있죠. 자 볼까요? 지난주에 그렇죠? 안 했기 때문에 되어 있죠. 자 여기도 잘 되어 있잖아요. 자, 답은 정답 1번이죠. N 1번, N equal 5, 9 맞죠? 자, A는 뭐예요? 돌려줄까? B는 함수명, 그렇죠? 행동명, 동사 이런 뜻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1, C2는 뭐예요? 넘겨받을, 일 처리하려고 넘겨받을 값, 맞죠?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뭐예요? 값을 돌려주기 때문에 받아줘, 저장해줘, 변수는. 그 다음에 함수명을 쓰고 인자 1, 2를 써줘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1번이다 이런 뜻이죠. 자 22번으로 가고 잘 부른다고요? 이런 타입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다 걸릴 거예요 나중에. 자 지웁니다. 자 22번으로 갑니다. 자 복여같이 배열을 선언했을 때 두 번째 요소로 알맞은 것은 자 볼게요. 자 인티저 여기까지 뭐야 똑같죠? 보세요. 여기다 뭐야? 여기다 뭐 쓸 수 있어요? 변수 쓸 수 있죠? 함수 쓸 수 있죠? 또 뭐 쓸 수 있어요? 배열 쓸 수 있죠? 맞죠? 자, 뭘 쓸 수 있다고요? 변수 쓸 수 있어요. 변수명. 그렇죠? 함수명. 아니, 너무 기니까 함수명. 함수명. 그렇죠? 변수 네임, value name, variable name, function name. 맞죠? 그렇죠? 이거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얘도 변수 개념이 변수 개념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쓴다면 뭐야? 이거 쓸게요. 변수인데 array 변수, array variable name 맞죠? 맞죠? 그럼 가능하면 다 쓸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뭐야? 지금은 배열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해설해야 되니까 아하 정수로 방을 만들겠구나 나열하겠구나. 1층짜리 연립주택을 지을 거냐? 이게 뭐야? 1차원 배열. 2층짜리 연립주택을 쫙 지을 거냐. 군 막사 같은 거 보면은 1층으로 쫙, 뭐 텐트가 지잖아요. 그게 1차원 배열이요. 만약에 벽돌을 써서 2층 만들어도 2차원 배열이 되는 겁니다. 왜? 벌써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배열이라고, 배열도 항상 데이터 타입을 정해줘야 되는 거죠. 왜? 이런 것을 몇 개 정해서 저장할 거야. 하는 뜻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보기 인자가 명칭이 ARR. 그렇죠? 자, 배열은 어떻게 해서요? 배열은 이렇게 쓰면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명칭이 브래킷, 그렇죠? 예, 브래킷에 예, 3을 썼죠? 그러면 3개 방. 자, 3개 방은 뭐예요? 그러면 1, 2, 3이냐, 번호가. 그렇죠? 방 번호가 1, 2, 3이냐? 아니에요. 보통 컴퓨터는 0이 엄청난 중요수 여기는 수이기 때문에 0, 1, 2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로베이스부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세 개인데 방 번호는 0, 1, 2로 간다 이런 얘기. 9를 줬다. 0부터 8, 100을 줬다. 0부터 99.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1부터 5까지 써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섯 개를 선언하고, 그렇죠? 여섯 개를 선언하고 0번은 안 쓸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국 사람이 달력 프롬프트 할 때 1월부터 12월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저도 짜봤지만 아니에요. 0부터 줘요. 0번 방에 안 써요. 1월 방에 1의 달수, 12월 방에 12번 방에 12월 일수 31일을 집어넣죠. 미국 사람도 그렇게 짤 수밖에 없어요. 제뉴리 페브리에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명칭, 문자로 된 달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아하, 1번부터 하고 싶으면 하나 더 주면 되는 거고, 0부터 써도 지장이 없거나 편하면 그냥 개수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부터 3까지 쓰는 써 표에, 그럼 뭐요? 그렇죠. 4를 주고 0 안 쓴다는 거죠. 0번 방을. 벌써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3번으로 정해놓고, 지우고. 자, 그 밑에 보니까 얘는 이제 끝났죠? 끝났어요. 여기까지예요. 선언했어요. 라는 뜻이죠? 밑에 걸 보니까 소문자, 인티저. 왜? 시언어는 대소문자를 가려요. 시언어는 대소문자를 가림으로 ARR. 맞죠? ARR에, ARR에 역시 3이죠? 3을 줬는데 뭐냐면, 야, 3개 준비해놓고 나 값을 미리 세팅하고 싶어. 아, 난 방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쓸게. 이거 뭐야? 만들면서 값을 저장하고 싶어. 그런데, 그런데 첫 번째만 5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이렇게 줬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합니다. 입 위에 거, ARR. 그쵸? 자, 합니다. 정식적으로 0번 방에 이거 다 써야 되니까 몇 개 안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서 해결했어요. 1번 방에, 2번 방에, 오케이. 자, 그럼 밑에 것도 ARR 0번 방에 1번 방이라고 썼는데 영어로는 인덱스, 위치란 뜻입니다. 편의상 방 했는데 좀 낮은 편이고요. 본래는 첨자, 인덱스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쓴 값이. 됐죠? 이렇게 쓴 거죠. 그럼 뭐요?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자, 아무도, 그죠? 선언만 하면은, 그쵸. 남이 다른 프로그램이 쓰던 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특정한 값이 있는 게 아니라 미지 값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므로 뭐요? 어떤 값이 있는데 모른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래 거는 뭐요? 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너 비열에서 한 개라도 위치에 관계없이 한 개라도 초기화를 하게 되면, 그렇죠? 나머지는 자동으로 그에 준한 값이 클리어 된다는 거죠. 즉 정수가 클리어 되면 정수가 제로 0이 되면 아 정수가 제로 값이 되면 제로죠. 즉 제로죠. 실수가 0으로 되면 0.0이죠. 문자가 널이 되면 0이 되면 널이죠. 즉 뭐야? 하나라도 문자열에서는 하나라도 초기화되면, 실수에는 하나라도 인덱스 위치값이 초기화되면,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정수도 마찬가지. 그럼 뭐야? 나머지는 그에 준한 값으로. 그러므로 뭐야? 자, 뭐야? 이거 누가 봐도 뭐야? 제일 처음에 썼잖아요. 당연히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없잖아요. 안 썼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라도 초기화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0 0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가 5가 돼야 돼. 그럼 뭐요? 그쵸. 이럴 때는 이렇게 못 쓰죠. 자, 두 번째 방이 5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쵸. 그쵸. 나는 의도적으로 0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5를 줘야 돼요. 그쵸. 그럼 뭐요? 이렇게 하면은 0이 들어가고, 그쵸. 0이 들어가죠? 5가 들어가죠? 이건 자동적으로 0이 되죠. 맞죠? 그래서 0, 5, 0이 되죠. 맞죠? 난 모두 다 110, 111, 112 하고 싶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다 써줘야 되죠. 110, 111, 112. 됐죠? 결론 뭐예요? 한 개라도 초기화되면 나머지는 그에 준한 제로 값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답은 뭐예요? 당연하죠. 자, 첫 번째가,
AR 5죠? 그 뭐요? 뒤에가 5가 있는 게 뭐요? 1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이죠. 그렇죠? 맞죠? 응, 맞죠? 잠깐만요. 아, 이건 제가, 잠깐만, 문제는 어떻게 됐지? 저기, 해설은 맞겠는데, 이게 보기에서 이게 1로 하면 안 되고요. 지금 1로 물어봤기 때문에, 맞아. 1번방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뭐야? 0번방, 1번방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을 주고 여기다 5를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5를 줬으니까, 당연하죠? 여기는 5가 들어갔으니까 00이죠? 그러면 1번 물어봤으니까 물음표하고 0이 되겠죠. 그렇죠? 물음표하고 0이 되니까 2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 맞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23번을 갑니다. 23번. 자, 그럼 지우면서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0이 아니죠. 모른다. 어떤 값이 있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 대문자 ARR이랑 소문자 ARR이 네. 소문자 ARR은 그 방에 들어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고 대문자 ARR은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어려운 복잡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냥 학습용으로 학습용으로 이거는 같지 않아요. 이런 뜻으로 강조한 거고요. 위에 건 그냥 방을 확보만 해놓고 값을 초기화하지 않았다고요. 않는다고요. 그다음에 아래 거는 하나라도 값을 초기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0으로 된다고요. 그래서 5를 줬으니까 500. 근데 물어본 것은 1번 방이 뭐냐 물어봤으니까 1번 방이 모른다. 즉 있긴 있는데 모르니까 물음표. 그다음에 그 아래 1번은 당연히 나머지는 하나 초기화했으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물음표 0이 됩니다. 제가 같은 내용인 줄 알았더니 별개의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ARR이? 대문자, 소문자? 예. 아, 저는 방을 세 개를 주소를 처음에 주고 그다음에 그 주소에 있는 값을 주는 건 줄 알았는데 두 개가 그냥 별개였던 거예요. 당연히 별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언어에서는 A와 A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근데 일반 언어에서는 A와 A는 같아요. 지금은 시연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적은 배열의 성격을 얘기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 개를 같이 주고 얘는 그냥 냅두고 얘는 그렇다면 이렇게 줬을 때 어떻게 되냐? 즉 이런 뜻을 알고 있냐 물은 거죠. 그래서 1번, 0번방, 1번방, 2번방, 0번방, 1번방, 2번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을 줘도 마찬가지고 1000을 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는 값을 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0이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정수기 때문에 65,536분의 1 이런 확률로 물론 0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건 확률이 문제가 말이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있긴 있는데 모른다. 그러나 얘는 하나라도 초기화했기 때문에 하나가 0번 방을 의미하는 거라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얘는 5가 들어가고 0이 된다. 그러므로 1번 방을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맞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갑니다. 또 질문하시고 나중에 또 23번. 자, 다음과 같은 코드를 줬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초보임에도 물어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 타이틀이 뭐예요? 기초 점검 진단 평가라고 했으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적구나 많구나 아는 사람 하나도 없네라고 진단했다 이런 뜻이니까 갑자기 포인트 이거 포인트가 사실 시연에서 그쵸 일명 공기업인데 일명 KBS인데 일명 MBC SBS인데 뭐 이런 거 물어보겠어요 기본적이고 아니에요 약간 틀어서 물어 자 그래서 포인트 나왔다 초보자가 그렇죠. 이런 걸 보고 포인트를 하나 보다. 얘는 안 되지만 알면 되겠군. 이렇게 하셔야죠. 자, 합니다. 그래서 인티저. 자, 정수로 할게요. 첫 번째 변수는 A, 두 번째 변수는 B, 세 번째 변수는 보니까 P는 P인데 앞에 별이 붙었어요.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거. 주소를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별이 붙나 보다. 선언할 때. 선언할 때, 별이 붙으면 주소를 관리하나 보다. 주소와 연관되나 보다. 오케이. 됐죠. 그런데 사용할 때는 달라요. 사용할 때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것만 이해하면 이미 포인터는 끝날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방송사가 서만 CNO의 어떤 메카가 아니잖아요. CNO 메카에 막 갔다 올 만큼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포인트는 안 물어봐요. 기본 포인트는 물어보죠, 당연히. 기본 포인트 나오는데 모른다. 그럼 본인이 실수한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볼게요. 선언했어요. A는 정수 데이터로. 봐봐요. 정수 데이터로. B도 정수 데이터로. C는 정수 주소를 관리할 거다. 즉, 데이터 변수, 데이터 변수, 포인터 변수. 데이터 variable, 포인터 variable. 데이터를 저장하고 넘겨주고 보관하고 알려주고 주소를 보관하고 넣어주고 알려주고 하는데 요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밑에 볼게요. 자, P는 ampersand N이 줬어요. 잠깐만 N을 줬다. 이것은 관련 코드를 보기 위해서 틀린 것은 잠깐만요. 자, 이것은 수정할게요. 둘 중에 하나 써야 되니까 이거 A로 바꾸세요. 편의상. 자, 그래야 말이 맞는 거. 그러면 아니다. 보기가 다 N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써봐요. 왜 갑자기 N이 튀어나왔지? P, N, P. 그러면 여기다가 자, N이 하나 빠졌어요. 보니까 N을 하나 더 집어넣어요. 그럼 뭐요? 다시 해석합니다. 데이터 변수 A, 데이터 변수 B, 데이터 변수 N, 포인터 변수 P. 됐죠? 순서 관계 없으니까. 자, 말을 바꿔요.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볼게요. 자, 뭐라 그랬냐면, 보기에서 틀린 걸 골라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쓰는 말이에요. 별사탕. 자, 별사탕, 즉, 별이 붙으면, 에스터리스크. 영어로는 에스터리스크잖아요. 에스터리스크예요. 별 모양의 이런 뜻의 영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이 붙으면 뭐요? 별이 붙으면 데이터를 받아주거나 복사해 주는 거예요. 별이 없으면 주소를 받아주고 복사해 주는 거야. 끝났죠? 요즘 그 군대에서 뭐 별빵, 건빵에 별이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별이 들었으면 데이터예요. 별이 없으면 주소예요. 이미 끝났어. 다시. 뭐라고요? 주소 변수로 선언할 때는 별이 붙어요. 오케이? 선언할 때, 주소 변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언할 때는 별이 붙어요. 예, 초심자가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요 선언된 거랑 요거랑 사용할 때는 좀 달라서 헷갈리는 건데, 아니야.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뭐? 포인터 변수가 선언할 때는 별이 붙어야 돼요. 선언한 이후에는 싹 달라져요. 별이 있으면 데이터를 주고받을게. 별이 없으면 주소를 주고받을게. 요것만 기억하면 포인터 문제는 어려울 수가 없다는 거지. 여기 시연호 공부하신 분? 다 초심자인가요? 그렇죠? 지난달에 공부했던 두 분 중에서 25개 중에서 6개, 8개 틀렸다는 그분은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이런 거구나 할 수 있겠죠. 물론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 풀이할 때는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초심자가 처음부터 안 나오면 문제 있죠. 그렇죠? 어쨌든 됐죠? 자, 다시 결론 나왔죠? 포인터 선언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별이 붙으면 데이터를 기브앤테이크 하는 거예요. 별이 없어요? 주소입니다. 끝.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면 나는 A, E 이것 중에서 A, B 얘는 데이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얘는 데이터 줘야 돼요. 얘는 뭐야? 주소를 줘야 돼요. 데이터를 줘야 돼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내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고 싶어요. 내 자신의 주소. 뭐야?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왜? ampersand라고 데니스 H. 켄 톰슨이 정한 거예요. 이게 주소를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소 자 합니다. 자,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와요? 데이터가 와죠. 이렇게 뭐가 와요? 나의 주소. 벌써 많이 알았잖아요. 벌써. 그냥 주면 데이터가 줄게. 왜? 보세요. 모든 컴퓨터 언어는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어사인먼트 되는 거야. 할당되는 거야. 이게 방향성이 있는 거야. 이 방향성 전혀 없어. 100% 이 방향성이야. 그렇다고 눈을 이렇게 쓰기 어려우니까 이걸 뺀 거죠, 그냥. 그렇죠? 요거요? 오른쪽에서 N쪽으로 항상 갑니다. 그러므로 뭐야? 이걸 뺄게, 그러면. 여기에 뭔가, 데이터 변수, 얘는 주소 변수. 자, 말이 맞나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야. 하나 뭐야? assignment, assign. 하나 뭐야? 하나는 캐릭터. 특징이 똑같아야 돼요. 보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되게 간단해요. 주소. 오, 주소인데? 오케이. 데이터. 오케이. 주소 데이터. No. 데이터 주소. No. 이것만 구별하면 이 문제는 쉬워집니다. 대단히 쉬워져요.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말씀드렸잖아요. 자, 포인터 변수라는 걸 기억하면서, 자, 주소를 어떻게 한다고? 요거 가고,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고? 자, 봐요. 잘 봐요. 나의 데이터를, 나의 주소를 어떻게 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소의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고? 나오잖아요, 이미. 주소를 어떻게 할 거다.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다. 데이터를 주겠다. 알려주겠다. 데이터를 받아주겠다. 끝이에요. 이게 시연어 포인트의 전부인데 이걸 갖고 시연어 쭉 공부하다가 포인트 나와서 망했다. 아, 망했다는 것은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지. 의미 반응 이미 다 된 거야. 자, 그럼 볼게요.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맞는, 뭐라고 하냐면 틀린 것은 했잖아요. 자, 성격을 참고하시고 이게 1번 보기고 2번 보기가 이거고 3번 보기가 이거고 4번 보기가 자, 제가 말한 걸 기억하다. 이건 못 찾는 사람 바보죠. 몇 번이에요? 몇 번? 아이, 해설서 보지 말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 데이터, 데이터, 주소, 주소, 데이터, 데이터, 주소? 아, 이건 틀렸잖아요. 뭐 어려워. 그렇죠? characteristic, 특징이 같으면, 성격이 같으면 똑같다는 과목으로 되게 쉬워. 이거 뭐 어려워. 단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선언할 때는 이렇게 줘야 돼요. 선언한다는 이외에는 서로 다르다는 거지. 일반 변수에 붙을 것은 별밖에 없어요. 안에는. 일반 변수. 데이터 변수 말고 데이터 변수. 자, 데이터 변수에는, 뭐가 붙어요? 당연히 요거밖에 없지. 그렇죠? 자, 포인터 변수는 뭐요? 아쉽지만 더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결정 냅니다. 이 답이 알았으니까, 답을 알았으니까 결정 낼게요. 자, 데이터 변수, 포인터 변수. 자, 데이터 변수가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N을 갖고 합시다. 데이터, 어드레스, 요거 있죠? 요 발음을 기호상으로는 ampersand지만 이게 시언어의 뜻을 뜻하는 의미를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발음은 뭐요? address of. 오케이. 봐봐요. address of n. n의 주소잖아요. 자, 아케, 맞죠? 자. 이거 또 나와서 헷갈린다고요? 보면 안다니까 그러네. 자, 이거 뭐요? 비트 논리 연산자. 일반 논리 연산자. address of. 빵빵 보이잖아요, 그렇죠?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공부 시연어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한테 시연어 특징을 아무리 나열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공부하고도 하다가 아, 그런 특징이 눈에 보이네 이렇게, 그렇죠? 다른 언어를 공부했으면 더 빨리 보이고 언어란 컴퓨터 언어를 처음 하는 사람은 모르죠, 당연히 뭐가 특징인지, 그렇죠? 해보다 보니까 아, 이렇구나.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시연어 특징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면 그 잘못 가르치는 거 의미 없어요. 모르는데 뭐 특징을 얘기해. 모르잖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자, 됐죠? 자, 그러면 포인터 변수는 하나가 더 있는데 쉬워요. 자, 그냥 쓰고 별이 붙고 뭐야? 얘네도 붙어요. 뭐 어려워. 자, address, 데이터. 뭐야? address는 address인데 뭐야? 역시 뭐야? 얘도 주소 있잖아. 제가 말했잖아요.
등기소라는 건물의 주소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무슨 구청의 등기소. 그 건물도 주소 있잖아요. 그 건물의 주소. 즉 포인터 변수의 주소라고요. 어려워. 그렇죠? 그렇죠? 됐죠? 포인터 변수 P의 내 자신의 주소. 이거 뭐야? P가 가지고 있는 주소의 내용.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소. 다시 말합니다. 한 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소의 내용. 나의 주소. 이미 다 했잖아. 그렇죠? 역시 뭐야? 이거는 발음 뭐야? Address of P. 이거 뭐야? Content of.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소 쓰면 되죠. 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문제를 하나 살짝 N을 더 집어넣어서 수정했지만 오케이? 쉽죠? 이렇게 하면 쉽다니까? 그러니까 C 언어는 일주일에 3시간만 공부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른 데는 평상시에 다른 공부하셔야 돼. 거기 비중이 한 90% 나오는데 여기 90% 올인하면 돼요? 안 돼요? 뭔가 모르는 사람이지. 오케이? 그러므로 정 급한 공부 있다 지금 안 들어도 가셔도 돼.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가셔도 돼. 어려운 거 할 때 오셔도 돼. 그렇죠? 지웁니다. 20 자, 24 어디 봅시다. 자, 시연에서 조건 판단을 하는 if else 와 스위치 케이스의 공통점은 자 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 풀이의 역점을 둔 게 아니라 그랬죠. 문제 풀이를 하면서 문법을 겸비해 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것만 하면 이미 빨리 끝나고 다른 거 해야지 이미. 다른 거 설명을 누가 설명을 더 하잖아 지금. 그렇죠? 자, if else. 오케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스위치. 그 다음에 케이스 디폴트. 그냥 이것은 단순하게 스위치문 할 때 있겠지만 스위치를 쓸 때 스위치 이 문장을 사용할 때 케이스란 말과 디폴트가 따라오기 때문에 보통 스위치 혹은 스위치 케이스 혹은 스위치 케이스 디폴트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달랑 쓸 수 없어요. 용만 달랑 쓸 수 없어. 항상 스위치를 먼저 얘기하고 스위치 케이스 디폴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는 이 자체가 세 개니까. 그렇죠? 자, 뭐요? 조건이 맞으면 이 부분을 하라. 즉 3일 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거짓을 따고 싶어. 뭐 어려워. 이걸 조건 앞에다 느낌표를 붙이면 돼. 왜? 논리에 반대니까. 다시 말합니다. 정논리로 하고 싶으면 조건, 부정놀이를 하고 싶으면 느낌표 붙이면 된다니까요. 자, 얘는 뭐예요, 그러면? 그쵸. 좀 더 넓혀야 돼요. 됐죠? 자, 참이면 요거, 부정이면 이거. 얘는 뭐예요? 이 조건이 참이면 요 부분을, 볼스면 뭐야? 볼스면 이 부분을, 양자 택일형이죠? 이럴 때도 해야 되고 이럴 때도 해야 돼. 얘는 뭐야? 요럴 때만 해야 돼. 참일 때만 해야 돼. 혹은 거짓일 때만 해야 돼. 오케이? 그럼 얘는 뭐냐 이거죠? 얘는 이럴 경우 다른 말로 그렇죠? 사안별 처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케이스가 딱딱 떨어지는 것보다 범위를 갖고 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또는 모이면 그렇죠? 온도가 높으면 낮으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건을 주는 것은 이거고 다양하고 많고 할 때는 이거고 단순 양자택일일 때는 이거 뭔가 참일 때나 혹은 거짓일 때만 하고 싶을 때는 이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과 이 성격은 사뭇 같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할 거고 기본적이기 때문에 지우고 이 부분을 지우고 올라가서 다시 비교해야 되니까 이뻐 조건 else 그렇지 않으면 조건 1 조건 2 그렇지 또 그렇지 않으면 조건 3 그럼 이런 게 여러 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없으니까 했다 치고 else 짠짠짠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스위치문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스위치문과 유사하게 매칭시켜 보는 거예요. 자, 스위치. 자, 자, 여기서 특별하게 나옵니다. 정수 조건식. 자, 뭐요? 이미 한정했죠? 짠. 정수라는 거죠. 얘는 오로지 정수 데이터에 대해서 사안별 처리가 가능하다. 얘는 아니에요. 만능이죠. 모든 걸 가능할 수 있어요. 실수, 정수, 조건,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얘는 아니에요. 오로지 정수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럼 실수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고 싶으면, 그렇죠. 실수 부분을 어느 정도 케이스, 정수로 바꾼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러나, 자, 그래서 뭐야? 열고, 맞죠? 그럼 여기까지, 그렇죠. 그럼 이럴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그렇죠. A라는 케이스. 즉, 다른 말로 이게, 정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요? A라는 케이스, 컬론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가 씌어나 하고 싶은, 처리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아하, 빠져나가자, 브레이크. 자, 너무 기니까 계속 써야 되니까, 하고 나서, 그만해야겠다, 브레이크. 그러면 이것이 여러 세트 나온다는 거지. 지금 여기에 맞추는 거 두 개만 다 할게요. 케이스 B라는 정수 부분이 되면 브레이크. 한 번 더 할까요? 케이스 C에 해당되면 그렇죠? 의도적으로 한번 틀리게 할게요. 디폴트.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정수를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바꿉니다. 실제로 바꿀게요. 예를 들어서 10이면 예를 들어서 20이면 예를 들어서 30이면 바꿨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대로 그런 건 별로 없지만 조건이 예를 들어서 변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10이면 A가 20이면 A가 30이면 이렇게 써야 돼요. 왜? 얘는 뭐야? 그렇죠. 요 부분 지금 다 뭐야? A가 정수라는 거죠. 다른 말로 아니 인티저 A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A가 10이야? 아 이거 좀 해. 하고 나서 다 했어? 그러면 끝으로 가. 그렇죠. 이거 아닌데? 20인데? 아, 그러면 이거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건데? 아하,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빠져나가. 이것도 아닌데? 이미 들어왔잖아요. 2판, 4판이잖아요.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니까 뭐야? 어쨌든 간에 걸리든 안 걸든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건. 걸리면 여기 안 가는 거고, 걸리면 중간에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뭐, 아닌데. 네, 예를 들어, A가 40이야. 이것도 아니네? 에이, 그러면 기타 등등이네. etc. etc. 그렇죠? 이거네. 에이, 그럼 이거 좀 해. 그래서 뭐야? 최종적으로 여기 와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져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거예요, 이거. 얘는 뭐야? 아까 말씀드렸죠? 딱 A를 조사했어요. 자, 그래서, integer. 정수 하나를 입력해 주세요 해서 일부러 이거 맞나 안 맞나 보려고 10을 줬어. 10을 줬더니까 진짜 여기서 요거 하나서 브레이크 만나서 뭐야? 요 뒤로 요렇게 빠져나가죠. 그렇죠? 자, 20을 줬어. 그렇죠? 이미 판단되었기 때문에 건너뛰어. 그렇죠? 다 건너뛰죠? 건너뛰어서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만났잖아요. 빠져나가죠. 자, 30을 줬어. 당연하죠. 자연스럽게 방금 건너뛰죠. 스킵 하잖아요. 얘는 아니야. 얘는 짠짠짠짠 들어와요. 얘는 아니야. 예, 점프하네요. 점프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30 확실해. 당연하죠. 점프 촥 해서 짜자잔. 브레이크 없죠? 제가 의도적으로 뺐어요. 왜? 이 브레이크는 사용자가 나는 10과 20을 같이 하고 싶은데 10일 때는 요거 하고 20으로 넘어가고 싶고 20일 때는 20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하죠. 이거 빼면 되죠. 자, 다시 해석할게요. 브레이크를 뺐어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10일 때는 의도가 요걸 하고 20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었고, 오케이? 브레이크가 있을 때는 뭐요? 10일 때와 20일 때를 구분했으면 좋겠고, 근데 모르고 뺐어.
모르겠는데 말이야. 계속 나와. 이거 나오고 이거 나와. 21대는 제대로 나와. 어, 잘 돼, 잘 돼, 잘 돼. 30도 잘 돼, 잘 돼. 그냥 11대만 자꾸 이게 자꾸 나와. 왜 이렇게 되지? 아, 내가 브레이크를 빼먹었네. 알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뭐야? 의도하고 두 가지죠. 실수와 의도죠. 그렇죠? 100점 만점에 그러잖아. 그렇죠? 100부터 90이 있어요. 그 뭐야? 단어죠. 이 부분을 갖게 하고 싶어. 만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점과 90 이상을 나는 갖게 보고 싶다. 당연하죠. 케이스 뭐야? 케이스 100. 케이스 90. 그러면 이거 빼버리면 어때요? 만점과 90을 갖게 해주겠다는 뜻이죠. 브레이크 써면 만점은 별도 해주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할 수 있는 동일한 성격이지만 얘는 없니에 없니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얘는 모든 걸 전혀 못해요. 정수만 돼요. 정수만. 그런데 C 언어 실제 코딩된 내용을 보면 정수가 은근히 많거든요. 심지어는 ASCII 코드도 정수잖아요. 그렇죠? 키보드 값 누르잖아요. 키보드도 나름대로 정수로 나와요. 그래서 은근히 이게 많을까? 이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말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뭐요? 이건 제가 말하기를 아 이건 노트 정리 형식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서술식으로 한 거라고 일단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많죠. 그렇죠? 그런 특징은 엄연히 달라요. 정수만 돼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답은 간단하지만 이렇게 설명이 길어진 게 아니라 제가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법을 커버해 드리겠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빨리 문제 풀어야 아니죠.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뭐요? 그렇죠. 그러므로 24번의 답은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들어가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뭐요? 그러면 당연히 2번이겠죠. 그래서 해설서에도 그렇죠. 나오잖아요. 좀 더 많이 적고 싶었지만 너무 많아지면 헷갈릴까 봐 if else 모든 표현 가능 그 다음에 모든 조건이 어긋나면 else 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서술식이고 오른쪽은 요약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난주에 해보고 못한 문제풀이 마지막 25번 다음 달에 코드를 풀어보려면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 막바로 코드만 풀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때 가서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너무 초보적인 걸 물어보면 그건 알아서 해보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5번입니다. 자, C 언어에서 포교 같은 함수를 사용했을 때 함수가 올바른 것은 그렇죠? 이것은 21번과 약간 유사하지만 좀 다릅니다. 자, 함수를 봤어요. print sum 그렇죠? 프린트 썸하고 5, 4 줬죠? 그럼 비교를 위해서 아까는 뭐라 줬냐면 인티저 썸 인티저 A 인티저 B를 줬잖아요. 그렇죠? 자, 다르죠? 보세요. 자, 얘는 돌려주는 값이 없죠? 없나요? 있죠? 없으면 보이던데 있잖아요. 그래서 있죠? 얘는 뭐예요? 얘가 만약 값을 돌려줬다면 equal 하고 나서 데이터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으므로 얘는 이걸 보고 함수의 원형, 함수의 원래 형태가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의 함수 원래 형태를 찾아본다면 없네, 안 사용했네, 그렇죠? 그럼 void. 나머지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대로 쓰면 되니까 print sum 그렇죠? 두 개의 정수 썼잖아요. 보나마나 integer n1, integer n2. 이것은 가인자, formal argument예요. 그러므로 A, B를 쓰든 N1, N2를 쓰든 A, B, C를 쓰든 상관없어요. 형식만 갖추려고 쓰는 거예요. 자, 됐죠? 이렇게 함수가 될 거는데 이걸 보고 그러니까 초보지. 아는 사람이 당연히 알지.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려워? 값을 돌려주지 않았네. 그럼 보이드지 뭐야? 그럼 뭐야? 그럼 이거 바꾸면 되죠. 이 앞에 그 인티저네, 뒤에 그 인티저네. 됐잖아. 함수 원형이 뭐야? 콜론 붙어잖아요. 요렇게 생각을 찾아봐. 물론, A, B는 포멀이니까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다른 건 다를 수 없어요. 그러므로 뭐야?
그러므로 그쵸 3번 보세요. void print sum ab 맞죠. 일단 함수 원형이 맞고 뒤에 내용은 차지하고 그러므로 아 돌려줄 필요 없네. 그럼 왜 했을까? 프린트 뭐 보세요. 명칭도 보세요. 썸을 찍어라. 아 썸을 찍으래. 찍고 나서 아무것도 돌려줄 필요 없으니 그냥 왔나 보다.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printf %d a 플러스 b a 플러스 b를 찍어주세요. 그쵸? 이렇게 함수 원형. 이거 이런 문제가 초등생한테는 어렵겠죠. 당연히 아니죠. 초등생도 문제를 풀면 공부했으면 아쉽죠. 그쵸? 이런 것은 문제 안 나온다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코드 문제를 풀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풀어봤어요.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이것은 살이 되고 피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막바로 하려니까 10시 반이에요 벌써. 자, 계속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분간 쉬시고 10시 40분부터 나머지 드린 프린트물을 또 한번 재미있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시오.